자, 임종석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시죠. 예, 예. 그 임종석이가 출두했어요. 예, 예. 어? 출두하면서 이건 뭐 출두하는 사람인지 출마하는 사람인지 그렇구나. 정견 발표하는 건지 예, 예. 뭔 겁니까? 그, 그거 아시죠? 출두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 출두입니다. 뭐, 날 출자, 머리 두자, 머리를 쑥 내미는 게 출두인데요. 어, 사실 저희 그 아버님이 그 예전에 경찰 하셨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 지역 유지들이 네. 경찰이 부르면은 옛날에는 네. 몇십 년 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지팡이 짚고 와서 경찰서 유리창 막 깨면서 네. 머리 깬 다음에 머리 쑥 들이밀면서 출두했다 왜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자기 위세를 과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네 지금 딱 그 짱을 제가 봤던 2020년 2020년에 대명천지 예.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에 정책실과 정무실과 네. 민정실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소까지 된 것을 알고 출두를 했다고 하면은 내가 있던 과정에서 정무적인 책임, 네. 도덕적 책임, 네.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라도 가서 국민들한테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마침 오늘 10시 15분인가 그 무렵에 책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었다 라고 하면서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검찰 너네 입증할 수 있어? 못하면 그때는 반성하고 책임질 거냐? 거꾸로 아이고? 역정을 냈어요. 검찰에 한마디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너네한테 있으니까 너네가 한번 입증해봐. 옛날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영화가 있었죠. Catch me if you can. 네, 네, 봤어요.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봐라, 메롱. 네, 이런 모습이란 네. 말이에요. 저 그거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기소, 그 선거에 개입을 했던 것으로 기소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그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일반의 미안감이라도 비춰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검찰을 비판을 하고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싶은 만큼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되겠냐고 거꾸로 둘러미는 걸 보면서 그럼 검찰이 왜 있죠? 특수검사는 뭐냐면은 결대로 수사에서 나오는 대로 조사하는 게 특수검사의 숙명이고 예. 나왔는데 덮으면은 그거는 직무유기인 겁니다.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건 깜빵가이죠 오히려. 예. 지난 정권 때 그렇게 탈탈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박근혜 정부가 해서 선거 때 옛날 정부 때도 사실은 다 그랬다고 봐야죠. 예. 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하고 했던 그런 것까지도 다 기소를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이제 6개월 지나면 추가 기소해서 또 6개월 늘리고 또 6개월 늘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한테 칼이 오니까 뭐 뭐라고?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를 앞으로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싶은 만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화 신세계 보셨어요? 아, 예. 봤었어요? 거기에 그 누가 황정민이 예. 하고 라이벌 있어요. 나중에 이거 죽는데 이름 모르겠다. 박성웅. 박성웅이 이게 부하들하고 호텔 내서 아침에 스테이크를 막 썰고 있는데 아침부터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최민식이가 수사팀이 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가려고 하니까 박성웅이 뭐라냐면 니네 이거 입증할 수 있어? 딱 그거예요. 입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최민식이 수첩을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기대해도 좋다. 기대해도 좋다. 이번에 이제 확실히 잡았다 이거지. 기대해도 좋다. 야 가는 거죠 이제. 예, 기대해도 그렇죠. 좋습니다. 결국 지금 그 제가 공소장 전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이번 공소장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총괄 주역에 대해서는 일단 빠져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죠. 네.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죄에 있어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선거 개입 왜 하죠? 당선시키려고. 그러니까. 왜 당선시키려고 하죠? 특히 그 많은 지역에 방백들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거기? 왜 하필이면 울산? 문재인의 친구.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총괄 기획했던 사실상 뭐냐면은
이 그 송초로 이 캠프에 숨겨진 선거대책본부장이 임종석이란 얘기가 여기에 다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임종석은 왜 그랬을까? 문재인을 그렇죠. 자기 보수를 오늘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미 관련해 가지고 아 임종석 관련은 다 끝났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송병기 부시장의 이 업무 수첩 같은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임종 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니까 명구스럽고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네. 출마를 권유했다는 것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사람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네. 저 해외 공관장 같은데 아이 뭐 출마할 건 뭐 있냐 그런 거 자리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병도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후보자 매수에서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예요.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공수장에서 아직까지 불러서 조사를 아직 안 해놓으니까 미리 공수장 나가면은 답변할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래놓으니까 이 임종석에 대해서는 내용을 일단 뺐을 겁니다. 아, 빼놓고 이번에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공수장 변경해서 거기에서 임종석에 했는 행위에 대해서 다 넣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 비서실장 사실은 옛날에 그 한 그 전대협 의장이었을 때 네. 신출귀몰하게 여장도 해서 뭐 도망도 네. 다니고 해서 그 비슷한 저 시기 아닙니까? 그래 예 맞습니다. 저보다 몇 년 선배이시긴 합니다만 몇 년 선배 고 무렵 그때 다 전대협 뭐 저희도 이제 그때 뭐 그 소문도 잘 알죠. 잘 알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동기쯤 되는 사람, 그 친구들 중에 특히 여학생들은 임종석이 거의 영웅시하고 했었던 그런데 뭐 말도 잘하고 뭐 잘 생겼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인물도 좋고. 그런 어떤 대중성 있는 그 인물인데 과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무리한 기소로 뭐 해서 고초를 겪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윤석열 총장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좀 지켜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있을 건 다 가지고 부른 건 오늘 부른 거는 임종석 DJ를 알렸다가 아니라 문재인과의 그렇죠? 관계를 불어라. 그렇죠. 그 부분을 그거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수사검사라고 하면은 네. 사실 임 비서실장의 휴대폰을 통신 내역을 압수수색을 했었을 텐데 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나온 언론에 나온 바가 없어요. 마치 전에 그 조국 수석과 네, 그 네, 네. 전 장관에 대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 했는데 계속 거절됐다고 네. 법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언론에 나온 바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네. 휴대폰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조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네. 거기에 있던 모든 내용이 PC에 벌써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네, 네. PC에 압수했으니까. 네, 거기에 그게 백업해놨는 게 있어놓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됐었던 그런 관계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권부의 핵심이 있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 전화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국가 안보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법원이 쉽게 압수수색을 그 휴대폰에 대해서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번에 어떤 관련되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나 다른 어이없는 증거를 통해서 이 사건에 정말 최종적인 어떤 종착지가 임종석이 아닌 그 윗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 총장 네. 어떻게 결정할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그러한 일들이 4년도 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또 반복될 것인지 아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수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폭으로 얘기하면 두목을 잡기 위해서 밑에 이제 행동대장들 쫙 잡아서 증거 쫙 진술 쫙 잡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서 마지막에 뭐 무슨 얘기야 오리발레미 무슨 얘기야 당신 부하가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그렇지. 증거가 있고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텀업 방식이냐 네. 톱다운 방식이냐 그런 네.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네. 윗부터 족쳐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밑에부터 일망타진해가듯이 하실 것인지 밑에서부터 하는 거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가서 거의 뭐 100층 빌딩에 90층까지 그렇죠. 80층까지 비서실장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맞고 비서실장. 그 정말 이제 펜트하우스까지 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공소 제기하면서 했던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2018년에 지방선거 전, 네. 선거 과정, 선거 후 이렇게 세 3막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네. 선거 전에는 출마 권유부터 해서 네.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야당 출신 지금 현직 그 울산시장에 대한 그 황운하 경찰청장을 네. 통한 이 하명 수사 네. 그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그 본격적인 이 그 선거전이 시작되니까 당내에서 임동호 민주당 최고위원을 앉히기 위해서 한병도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 매수를 2018년 2월에 공기업 사장 등 공사에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해서 사퇴 목적의 공직 제공 의사 표시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명이 그렇게 경선할 것 같이 했다가 경선을 없애버리고 단독 공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집중적으로 물 겁니다. 예. 더불어서 그런 당내 경선을 넘어서 이제 본선에 가니까 이제 중요한 건 또 공천이 그 예. 공약이죠. 근데 공약 관련해 아까 그 공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그 자치비서관이었습니까? 예. 지방자치분권비서관 시대에서 예. 그 당시 그 울산의 수건 사업이었던 뭐 예. 산재모병원이네 뭐 무슨 병원이네 해서 그런 병원 문제 또 그 울산 수란도로 이런 것 관련돼서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이제 지역에 하려고 했던 그런 관련 내용을 그대로 갖다 바쳤던 것이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선거 개입도 되고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몰랐겠어요? 비서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되는 행정관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왜 했어?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이 부분 이미 다 조사를 해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네. 그리고 당선됐어. 당선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끝에 또 뭘 하느냐. 논공행상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까지 언론에 안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그 송병기 그 부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울산광역시장 특보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또 비리가 있었어요. 뭐 보통 채용을 하려면 공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채하면은 사실상 내정이 해놓고 네. 공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공채할 때 묻는 질문지를 쓱 빼돌려가지고 주고 해서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면 2018년 7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울산광역시 특장 특보 공개 경쟁 채용 질문 면접을 유출을 해가지고 위계로 채용 담당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이거는 선거 전에 기획을 했고 선거 과정에 공천 기획했고 예. 끝나고 나서 사람 예. 뽑는 과정에서도 우리 사람 심으려고 예. 내부 질문지 뽑아가지고 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1막, 2막, 3막에 막막마다 있었던 막장 드라마를 보는 예. 것과 같은 그런 그 공수장인데 아마 이게 물론 아직까지 공수장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유죄 확정 판결이 된다고 하면은 좀 전에 그 앵커님이 신세계 얘기를 하셨는데 언젠가는 이 공소장이 영화화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래. 그러면 임종석이 추측할 때 몇 년 받을 것? 이게 셉니다. 세요. 네. 그게 그 공선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을 네. 경우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그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했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딱 잡아 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랬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입증이 되니까 입증이 되면은 잡아 뗀 죄까지 그렇죠. 오리발 내민 죄까지 해서 최소한 2, 3년 실형은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출두냐 아니면은 출마냐 이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 무죄가 난다고 하면은 꽃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같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면은 꽃길이 아니고 네, 최소한 2년 이상 또 학교 가시는 거죠. 학교로. 네, 또 학교 가시는 거죠. 학교 이분도 그 젊었을 때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네. 네.